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 살고 있는 휘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인분에게 이 헤드폰, 블루투스 헤드폰을 선물을 받아서 이거를 한번 개봉해 보려고 합니다. 소니 거고요. 와이어리스라서 선이 없는 그냥 헤드폰이더라고요. 한번 저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이렇게 검은색에 쌓여져 있고, 어디야? 여기다 한번 볼까요? 껍데기 위에 이렇게 보증서 같은 거, 이런 거 있고요. 다음에, 와우! 대박! 완전 간지납니다. 와, 진짜 멋있다. 와. 뭐, 반짝반짝, 그냥, 완전,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진짜? 와. 소니. 박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박혀. 오, 정말로 선이 와이어리스다 보니까 선이 없고 정말 그냥 끝이에요, 이게. 간편. 껴볼까요? 오른쪽 왼쪽에 써있나? 이렇게 자기 그 머리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늘릴 수가 있고요. 아, 좀 크다. 이렇게 딱 맞습니다. 약간 귀가 따뜻해. 이거는 뭐 음악 듣기에는 굉장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연속 재생 약 30시간이 간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충전해 놓으면 진짜 뭐 음악을 막 하루 종일 듣는 게 아니라면 그래도 며칠, 뭐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저도 이렇게 와이어리스 헤드폰을 써본 적은 없어서 뭐 이제 성능이나 음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보고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